어허, 한동훈. 우리가 아는 그 인물 같은데 왜 결단의 시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느냐 마느냐를 두고 언론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의 세부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어허. 일단 6월 24일에서 2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뒤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저 후보 등록 마감날 25일을 봤을 때 역산을 해보면 오늘 18일이니까 와 대박 진짜 일주일이네요. 네, 딱 일주일이 오구나. 남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26일부터 7월 23일까지 선거 기간이 이어지고 23일, 7월 23일이죠.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됩니다. 만일 여기서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8일에 결선 투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야, 근데요, 전현연 평론가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비가 날면 아 봄이 오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걸 보고 아 한동훈이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느낀다면서 이거 왜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이른바 당권 주자 당대표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꼽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당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불침하를 공식 선언한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아예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으로 정해졌다 이른바 어대한 이런 말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나옵니다만 네. 물론 이제 선거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다만 네. 안철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말에 뼈가 있습니다. 뭘까요? SNS에 올린 글을 보면요. 저는 전당대회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 자 뒷부분을 잘 들어보셔야겠습니다. 네. 눈앞에 정치 쟁투, 당권 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전당대회가 혹시 국민의 눈에 이렇게 비치고 있다는 거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 투쟁과 권력의 사유화는 자신의 즉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 이러면서 전당대회는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런데 전당대회 나가지 않겠다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만약에 당권 나올 거면 이걸 명심하세요. 요구사항을 얘기했다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이 한 전 위원장의 결단과 책임에 따르는 문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참패를 했고 거기에 전체를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찰의 결과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앞으로 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개혁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당이다 보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실제 어대한 분위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들으셨죠? 어대한 사실 뭐 이런 표현은 선거 때마다 이게 뭐 이 특히 당권 투쟁 이 당권 도전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뭐 이런 표현은 늘 나오는데 어대한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대요 솔솔 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어대한 표현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더니 어차피 뚜껑은 열어봐야 합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목소리 내는 사람이 또 있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원내에 뭐 의총을 다니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는데 최소한 원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대한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왕따가 아닌 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어대한이라는 어차피 이거 아니야? 대세는 정해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은 건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군데요?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언론 인터뷰에 나오셔서 한동훈 아니면 우리 당은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한동훈 대표는 완전히 무호하다. 어떤 오류도 없는 사람이다. 인간으로서 그럴 수 없고요. 아, 본인의 책임을 졌기 때문에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보세요. 조정훈 의원이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직격으로 이런 표현을 한 거는 아니지만 경고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경고를 했냐? 김현주 평론가님. 아, 이거 대세는 이미 기울었어요.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의원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한테 경고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 기억이 맞는지 확신은 못하겠지만 선거 때 언론들이 조정훈 의원 한동훈 개라고 혹시 분류 안 했어요? 그때? 그래서 한동훈 개라는 분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지난 총선 당시에 뭐 인재가 영입됐다거나 혹은 비대위에 소속되어 있던 분들을 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친한 인사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기도 했었고 그죠, 지원 뉴스에 갔어요 그때 이렇게 그중에는 네. 분명히 조정훈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한때 훈훈 브라더스라고 그랬었죠 네네. 마포 갑에 그 출마한 조정훈 의원을 위해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상당히 여러 차례 지원 유세에 나섰던 것도 이미 알려져 있었던 바 있죠. 네. 지금 뭐 저렇게 다정하게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으로 봐서 당시에는 훈훈 브라더스가 분명했다. 네. 그런데 이제 총선이 끝난 이후에 조정훈 그러니까 총선 백서 TF 위원장을 맡으면서 어허. 조금 기류가 변화된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총선 패배의 책임에 대해서 뭐 특정인을 좀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 내지는 면담 일정을 뭐 잡겠다. 내지는 본인도 전당대회에서 어떤 일을 꼭 할 것만 같은 점들을 시사하면서 본격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고 이후에 총선 백서 이야기는 조금 잠잠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방금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기조로 볼 때도 한동훈 위원장이 무오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무오류라고 주장한 분이 과연 있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진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정치권에 너무 줄임말이 많아요.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나땡.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수차 얘기했잖아요. 3면 초과다. 이재명, 조국, 이준석 네. 3면 초과인데 한동훈까지 되면 4면 초과이기 때문에 네.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당대표가 될 것 같냐. 역시 윤심과 민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땡큐.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속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떠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비대위원장으로서 검증이 됐잖아요. 정치력도 없고 총선 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오세훈, 홍준표, 뭐 나경원, 원희룡. 이런 분들이 과연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그대로 두겠느냐. 여러 가지 심층 분석을 통해서 결론은 한동훈 나오면 민주당 땡큐예요. 제발 나오세요 하는데 전현평 진짜 민주당 분위기가 한나땡이에요? 네. 일각에서는 한나땡이라는 말이 사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큰 정당이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인데 상대적으로 여당이 못하면 또 야당이 좀 돋보일 수 있는 가능성 커지게 마련이죠. 그러나 사실 민주당이 총선에서 받은 민심은 여당이 못하는 반사에게 기대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겸손하게 옆당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지금 민주당은 해야 된다라고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나노라는 말은 나올 수 있겠죠. 한동훈 위원장 나오면 노노노노라는 여론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집권 여당은 야당을 비판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잘 돌보는 것이 집권 여당의 일인데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른바 2조 심판론 야당의 대표 주자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비판하는 데 너무 치우쳤고
결국은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계속될까 봐 한나노 이런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로 국민의힘의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참패 이후에 과연 여당이 변했는지를 국민에게 보여드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 총선 때 패배했던 인물이 또 나와? 그럼 변한 게 없네 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지금 나오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선 제목이 이제 확 다가와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나간다, 어쩐다,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지금 주변에서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이걸 책임, 이렇게 해야 된다, 어쩐다, 당 밖에서, 당 상대당에서도 나오면 땡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동에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데 진짜 후보 등록 마감까지 딱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 사이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한번 지켜볼고요.